We used to have each other's playlists. No, no. Used to be each other's best friends. Yeah. And now we go our separate pathways. But your heart.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사고 집에 갑니다. Still in mind. Yeah. Maybe we could try it next week again. But I don't wanna think we're toxic. But who cares? You said that we're over. Hands under covers alone this time. But everything I see still reminds me of you. Bag of고구마와 아몬드 브리즈입니다.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은 관리 차원에서 좀 적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러 학교 갑니다. 오전 수업을 끝내고 왔고요. 에어프라이어로 닭가슴살 핫도그를 돌리고 있고, 저는 어제 먹다 남은 과자고, 점심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빨리 먹고 또 빨리 나가야 돼요.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하려니 힘들더라고요. 저번 주에 개강해서 수업 듣는데, 그래도 오전 9시 출근인 건 좋아요. 보통 실습하면 막 8시, 8시 반 이런데 9시 출근하니까 한 8시 15분? 이쯤에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수업 끝나고 잠깐 한 시간 정도 낮잠을 잤고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저녁 먹을 겁니다. 닭가슴살 데워왔고 오랜만에 먹는 요거트 볼. 두 달 뒤에 졸업 앨범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포를 하면 다이어트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다이어트 음식으로 먹을 생각입니다.
라이브 끝. 수업 들으러 갑니다. 승원이가 커피를 사줬어요. 경빈아 커피 맛있게 먹어. 그래, 맛있게 먹을게. 앞으로 100번은 더 사줄게. 어? 너 이거 영상에 나왔다. 취소 취소. 넌 인사 안 해도 될 것 같아, 승원아. 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점심은 워터스콘이랑 아몬드 브리즈. 스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얘도 데워왔습니다. 오늘도 1시부터 5시까지 또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든든하게 먹었고요. 이제 곧 학교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이브를 할지 아니면 밖에서 할지 집에서 그냥 할지는 아직 안 정했어요. 오늘도 풀 수업. 오늘 저녁도 어제랑 똑같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Too much on my brain but got it good, can't complain. It's like I'm losing my mind and time's hard to find. What's a girl gotta do to catch a break up when life tries to test me. . 집중이 안 돼서 학교 갑니다. 학교. 수업 들으러 갑니다.
저녁 시간을 써서 춤추러 갔다 왔기 때문에 저녁은 먹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녁 이거만 먹을 거고요. 얼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끝! 지금 시간은 1시 10분이고요. 일단 씻고 와서 공부를 더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할까 잘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지금 잔다고 해서 내일 아침 막 8시, 9시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늦게까지 한 4시 좀 넘어서까지 하고 내일 한 11시? 이쯤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와요. 그냥 공부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이팅! Every once in a while you seem to cross my mind. See your face in a stranger as they're passing by. I swear sometimes I can hear you from the other side. I can't make out the words, but it's a voice I recognize. One look at this photograph, the tears come flooding and my mind starts rushing back to the places we used to live. Ain't it cruel how it all ends just like that? How come life takes the best of us? You were only 17, just growing up. Tell me why does it hurt so bad? 공부 끝. 잘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 가봅시다, 학교. 배고파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집 가서 뭐 먹고 오려고요. 다시 학교로.
라이브 끝. 오늘은 4시간 라이브를 했습니다. 2시까지 씻고 왔고요. 커피도 사왔습니다. 네, 새벽 공부 시작해봅시다. 저는 좀 자야겠어요. 지금 6시니까 제 내일 시험이 1시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까지는 도저히 밤새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시간만 자고 오겠습니다. 시험 끝.